근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그 43개동 있죠, 수원에? 어, 주민센터 여러 개 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추세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많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늘 머니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요 사업비를 따려면, 예산을 따려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저희가 제가 저 메탄동의 주민인데, 메탄동이, 어, 지역이 어떻게 되냐, 흐름이, 어, 영통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쳐지는 구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삼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게 삼성도 많이 지방으로 빠지고 외국으로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 3, 40년 된 그 구 건물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저 삼성이 빠져나가는 관계로 어 오히려 그 뭐라 할까 낙후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어 2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네 번은 변한다고들 하는데 어 이 메탄동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영통구청 옆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 참 어 그래도 그나마 어 그거 하나 생겨서 어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까 했더니 시대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밥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볼까 했더니 머니를 예산을 달라니까 왜 이렇게 과정이 서류가 복잡한지 제가 시나 도에서 예산을 따봤는데요. 정말 머리털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 봉사단체 지금 어 그 19년째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개인 봉사단체거든요. 예산 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요거를 그 우리 시의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좀 더 이렇게 그 과정이 좀 쉬웠으면 좋겠고 이게 어차피 좋은 일에 쓰는 건데 자부담이 필요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300만원 따려면 30만원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단체에서 회비가 없잖아요. 회비를 걷지 않습니다. 저희는 19년째 됐는데 어, 회비를 걷지 않다 보니까 회비가 없어. 근데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는 필요해. 요걸 예산을 따니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도 거 그 김장을 하면서 300만원 예산 따가지고 해봤는데요. 자부담 30% 해라 그래서 없어가지고 수원시청 앞에 박희봉외과에 가서 원장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어 지원받아서 그거를 해서 어 몇 집이죠? 어 12km씩 되는 거를 96가정에다가 돌렸어요.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어떻게 의원님께서 회장님이시니까 그거 아니 그게 처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변화된 건데요. 어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 선거법 때문에 자부 10%를 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뭐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 주변에 권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 따는 거는 제가 그랬죠. 지역구 의원을 활용을 하고. 그 서류 준비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준비를 해주세요. 얘기하면 네, 그거는 그게 준비하신 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게 준비하시면 되고 예산은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그 의원이 그 예산 따오는 그 루트를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의원이 심성명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자부담 그 후원 받아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결산도 하잖아요. 결산 작전을 그 마지막 목적지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이상 뭐 꿈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실현하고 싶은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자 선출 나오면서 시연은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의자하고 실현 도우는 거는 동료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니라서 저는 그걸 선언을 했고요. 그럼 다음 후보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남아있는 게 도의원이겠죠. 그죠? 도도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장을 끝내고 나면 동의를 할 거예요. 저는 제 목표가 학교예요. 대학교에 가서 교수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로 갈 것이고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도로 갈 겁니다. 지금 현 도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이기면 이제 다시 도의원 되는 거고 지면은 이제 다른 게 찾아야겠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성들이 또 이렇게 많은 정책이나 예산에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데요. 의장님이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는 거 제가 사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힘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나는 이 한마디 이 좌우명으로 나는 버티고 있다. 그 말씀 한번 듣고 저희가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되면서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학벌 있고 내가 지금 학원하고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애들 있잖아. 마찬가지 의원도 되고 나서 의장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불구하고 정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나는 할 수 있어. 난 똑똑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당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아래로 보는 그 남성 우월주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난 당당하다. 난 이래저래 더 나아. 난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저는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요. 앞으로도 더 잘 버티면서 더 크게 성장할 거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여성 리더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더불어서 함께 수원시 우리 여성협의회 회장님들, 동아리 대표님들, 또 기관 이용자분들, 그리고 김수라 작가님 열심히 기사 써주고 계시는데 김수라 작가님도 다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오늘 의장님의 마침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